아이 DB 하고 있다. DB 손해보호. 어, 골드윙이나 뭐 1600 GT 그러니까 이름에 GT가 붙어 있으면은 그랜드 투어링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투어러가 맞고. 어, 네이키드의 대표적인 오토바이들은 뭐 BMW의 S1000R 그러니까 R1200R R인가요? S인가요? 뭐 그거랑 어, 이건가? 자, 한번 보여 드릴게요. BMW S1000R 요거는 스포츠 네이키드형 바이크. 그리고 BMW R1200R 어, 요거 이거는 복사 엔진. 어, 그리고 GSX S1000 이거 스즈키 요거고, 그 다음에 S750 네, 요런거 그 다음에 혼다 CB1000R. 아이 DB 하고 있다. DB 손해보험 CB1000R 요거는 카페레이서 네이키드에도 들어갑니다. 네오 카페레이서 스포츠성을 띄고 있는 뭐 그런거고. 어, 650도 있죠. 650. 어, 뭐 요런거 혼다. 가와사키는 이제 G1000 G900 G800 네, 요런 것들 스포츠 네이키드형 바이크들입니다. RT, RS. 그래, 아, RS, RS. 그죠, 레오님? 어, 요거는 네이키드형이기는 한데, 네이키드에다가 조금 더 클래식한, 이제, 네이키드형이지만, 클래식이 들어간 카페레이서 풍이죠? 아, 브레스타일. 아, 클래식 바이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. 또 보면 혼다 지금은 안 나오지 싶은데. 아, 내가 가사키를 안 치고 혼다라고 쳐놨구나. 아이고 등신. 클래식한 네이키드, 전형적인 네이키드 바이크의 표본입니다. CB 시리즈가. 어, 그 오토바이가 카페레이서, 트래커, 스크램블러, 브렛 여러 가지 스타일로 나뉘어요. 그 표 어디 있죠? 아니요, 뭐 굳이 배우실 필요는 없습니다. 교양 과목이라 생각하시면 되죠. 죄송합니다, 백혜양님. 아니,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생각 안 하고 뒤에 것만 봤는데 구글께서 이제 딱 어? 이 새끼가 지금 이걸 찾아보려고 했는구나 하고 알아서 딱딱 보여주는데 어. 아유, 구글 똑똑하게 좋아. 어. 그 있죠? 요 혼다 아, 스즈키 CBR 1000RR도 괜찮고. 캐노피는 뒤에 뚜껑이요. 캐노피가 이 스펠링이 맞나? 아, 이거네. 이런 거, 이런 커버류들 있죠. 시트 자리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. 박가님 빠하 어서 오십시오.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혼다 닌자, 네 닌자 1000 SX. 아이 진짜 가와사키 GSX R 시리즈 저 좋아하거든요. 아우 나는 아우 이게 정말 아, 심플리즈 베스트. 기깔 난다마. 어? 이거 안 좋습니까 이거? 어? 정말 희귀 매물이 올라왔어요. 유나이티드 킹덤에. 이 엔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720cc짜리 단기통 엔진입니다. 스즈키 DR750 엔진. 이 기종요. 브리스트롬의 조상입니다. 이 기종인데 이게 정말 귀하거든요. 보시면은 88년, 89년 이거 잠깐 나왔어요. 이거 DR 빅 시리즈가. 이 물건에 엔진이 나왔단 말입니다. 이거 지금 단기통 720cc 단기통 엔진에. 아, 예, 자유론님 2만원 감사합니다. 아니, 아이, 그, 삐용쓰리 살 겁니다. 근데, 이거 보고 잠깐 혹했죠. 이게 왜냐면은, 웃던 얹어줘도 구하기 힘든 매물이라가지고. 아니, 어차피 이거 산락하면은, 물건 값이 지금, 한, 8,90만원 돈 정도, 그러니까 한 100만원 하는데, 배송도 지금 한국으로 탈락한 배송비도 거의 한 100만원 들 거예요. 거의 한 200만원 들여가지고 이거 작동할지 말지 되는 이런 고물 엔진을 산다는 거는 정말 미친놈들이나 하는 그런 멍청한 일방한 짓이지요. 이거는 정상적인 대가리에 순대가 차, 그러니까 순두부가 차 있는 게 아닌 일반적인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라면은 이런 거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아요. 정상입니다. 이런 거. 이런 거. 어. 네, 이런 거. 근데 뭐 그죠? 네 그렇습니다. 이런 거 보지 마. 어, 예 파이다.
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데 왜 뭐 그거 사달라는 건 아니다. 아이 참네. 자 근데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? 아니 오토바이가 이거 있어야 되는데. 아 이거 트랙 돌렸던 차인가 보네. 그래도 뭐 어때 좋구만. 닌자 슈퍼크로사 가세 다 딸깍땅. 혼의 250은 그러니까 캐브 모델은 ECU가 안 들어갑니다. 캐브 모델은 ECU가 아니고 CDI, CDI라고 해서 그냥 점화 증폭해주는 점화 신호를 증폭해주는 앰프가 달렸다 생각하시면 돼요. 아 근데 이거 200이면은 꿀 매물이었는데 진짜. 아니요 나 단 그래 난 단기통 큰 100이 아까 못 봤어요 네. DR750 엔진 어 그거 침 질질 흘린다고. 어 이거 엔진 구하고 메인 배선 구하고 CDI 사가지고 덜라놓은 다음에 캐브레타는 FCR 캐브 하나 구해가지고 딱 해가 세팅해가지고 타면은 이야 불바 따로 정신 못 차리겠구나 하면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살짝 펼쳐봅니다. 어차피 사지도 못할 거. 아 이거 카울 상태가 안 좋구나 까라가. 근데 뭐 또 오토바이 타는데 지장 없는데 뭐. 야 근데 쿼터급 슬릭 타이어는 처음 보네요. 쿼터 사이즈는. 그래 뭐 일단은 R3 MT-03, 뭐 닌자 300 요까지는 보겠습니다. 근데 솔직히 R3보다는 닌자가 디자인이 이뻐요 차라리. 아 참네. 자 이런 형님 많은 감사합니다. 아니 혼다 혐오가 아니고요. 제가 카즈메 오죽 했으면 제가 이 아끼는 심볼 같은 스즈키에 어 보세요 이거 혼다라고 적어놓고 CBR이라고 적어놨겠습니까? 혼다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. CBR250RR 이렇게 더 구하기 어려워요. 차라리 CBR400RR 백장미 흑장미 이런 거 구하기가 더 쉬워도 250은 진짜 어려워요. 없어요 거의. 네 지금 눈을 넓게 폈다 슘슘님. 내가 닌자가 조금 흐른 것 같아서 닌자 쪽으로 눈을 돌릴락 할락합니다. 자 이런 영원님 혼다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아니 없어요. 혼다는 100년 2기통 250이 CBR250인데 그게 정말 비싸요.